옛날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과 정반대의 보수의 지도자와 연립정부를 꾸렸었고요. 아주 보수적이었던 분을 통일부 장관, 안기부 장 이렇게 시켰었죠. 그래도 국정을 잘 운영했습니다. 지금 제3지대에서 만날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던 그분들과 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DJP 연합보다는 훨씬 더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 미디어 오늘 말씀하시죠. 그 민주당 가치를 지키겠다고 했는데요. 그 진보랑 보수가 뭔가 그 평등을 더 추구한다거나 자유를 더 추구한다거나가 다르고 또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른데 그런 것들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거야말로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입장이 다른 분과 만날 때도 나의 입장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밝힌 그대로 저의 입장을 밝혔고요. 그 가치와 정신을 죽는 날까지 유지하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과 정반대의 보수의 지도자와 연립정부를 꾸렸었고요. 아주 보수적이었던 분을 통일부 장관, 안기부장 이렇게 시켰었죠. 그래도 국정을 잘 운영했습니다. 지금 제3지대에서 만날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던 그분들과 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딱 하나만 드릴게요. 예, 예. 이쪽과 네. 저쪽입니다. 아, 예. 그 제3지대 빅텐트가 현실화되면 굉장히 그 넓은 스펙트럼의 그 정치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분들을 결합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 이것이 공통된 열정입니다. 차롱성 같은 양당 독점의 구도, 이것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있다. 거기에 바람구멍이라도 내고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공통됩니다. 그리고 아까 스펙트럼 말씀했는데 그것도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 DJP 연합보다는 훨씬 더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가치를 쭉 들어보면 이전에 이제 추구했던 거라든지 또 그동안에 계속 나왔던 얘기 가치였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기존에 있던 그 정당의 추구하는 가치와 차별화가 느껴지지 않는 것 않는다는 반론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탈당해서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사람이 문제인 건지 가치가 문제인 건지 어느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정하신 건지. 지금 양당, 기성 정당들도 그들이 표방하는 가치는 근사한 것들이 많지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실제로 그들이 해왔던 것이 무엇인가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권 없는 정치, 그게 새롭지 않은 구호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현실은 정치가 특권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국가기강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잡겠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죠.